KBS 조이. 멋진 옷을 입고 있어. 근데 크리스마스에 내 선물 안 준비했어? 내 선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아, 당연히 먼저 좀 준비를 해야지. 뭐야 자기 선물 내놔 빨리. 선물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꺼져. 매일 선물도 한 번 안 주고 돈 있다고 자랑만 하면서. 헤어져 당장 이럴 거면. 헤어져 당장 이럴 거면. 뭐라고? 헤어지자고? 아이 진짜. 내가 진짜 자기 돈 보고 만났지 내가.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보고. 크리스마스에도 오, 홀로 들어갔어. 집에 있어도 절대 울지 않는 우리 신통방통 장신. 맨날 울어서 선물은 절대 못 받는 만사의 결 단신에게 물어봐. 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울면 안돼 울면은 선물 못 받아요 울면 안돼 안돼 울면은 선물 못 받아 난 짠짠.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서 아주 특별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아 옷도 이제 너무 예쁘고. 예. 아 진짜 예술이네요. 예, 예. 우리 한복의 명장이신 우리 박순류 선생님께서 보살 팬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 선녀복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이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살 솔로 특집. 그렇죠. 드디어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걸 좀 많이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컷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솔로 특집. 어디든 데려가 줄게요. 그 열정에 감동했어. 솔로들이여 보살에서 인연을 맺어 주겠소. 저희가 오늘 이 솔로 특집을 준비하면서 아주 그 한적한 곳에 네.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좀 빌려가지고 그쵸. 안전수칙 잘 지켜가면서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 세 커플 정도 탄생을 했었는데요. 네네네네. 그 후로 네. 1년 아직까지도 외로운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그 외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셨을지 먼저 우리 여성 손님들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긴장되고 부끄러워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욕심이 나네요. 이
900여 명의 신청해주셨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 잘 보는 거 알아? 오늘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오늘 남자 출연자들이 엄청 많아. 저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아킬레스건 이쁜, 직업은 안 보고 저랑 다른 직업을 얼굴은 많이 안 봐요. 솔직해야 돼. 방탄소년단 B? 나라 사이트 잘 찾아볼게. 와우! This is competition! 아. 보살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와요. 여기 앉아. 저 개축축 들어오네. 들어와. 보자. 그 어떤 일에? 저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네. 강사. 좀 뭐 승무원을 했었다 이 얘기는 뭐야? 아, 네. 얼마 전까지 했었고 이제 최근에 그만두고 필라테스 다시 시작했어요. 연애는 좀 경험이 많이 있나? 짧게. 몇 번 정도? 한 6번?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 한 3개월 정도? 오, 만났던 사람 중에 좀 뭐 기억 남거나 뭐 좀. 아니요, 저는 근데 헤어지면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삭제해버리는구나. 네. 그냥. 좋은 성격이야. 과거의 남자 뭐하러 기억해, 그치? 가끔 술 먹고 전화하는 애 없니? 보고 싶다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네. 너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그래, 한창 그럴 때야. 그래, 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해? 여기 남주혁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요, 저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재밌는 사람? 네. 남주혁. 이게 재밌진 않지. 뭐 되게 모순적인데? 잘생기고 유머러스하고 직업도 좋고 그런 사람. 직업 없어도 돼요. 직업 없어도 돼요. 왜? 직업이 없어도 된다고?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먹여 살리게? 네. 진짜로? 네. 그러면 그질에도 잘생기고 약간 재밌으면 된다? 야, 그지가 잘생기고 재밌는 그지가 어딨어? 아니 그니까 그질에도 괜찮아? 집에 갈 때마다 미안한데 유진아 나 2만 원만 좀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아, 몇 번은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은 제가 이제 아니 그 직업이 없으면 알바생 정도? 알바생? 알바 정도는 해야. 네. 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너. 직업은 알바 정도만 하면 알바 되고.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해? 저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영업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회사인데 해외 영업부가 있는 거예요. 해외 영업부. 아버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 전자인쇄 회로기판이라고 전자제품 이렇게 뜯어보면 그 초록색 판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네, 그거 제조죠. 연 매출 물어봐도 되니? 한 50에서 100. 50억에서 100억 사이. 근데 너 형제가 어떻게 되니? 오빠, 2살 위 오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오빠가 이어받나? 능력 있는 사람이 무조건 오빠라고 양보하지 않겠다. 주연이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좀 확실한 사람이 좋겠네. 아니, 전 상관없어요. 제가 알바해도 상관없고. 아니, 다 능력자들이라가지고 남자들이 뭐 돈이 있든가 그지도 괜찮고. 아니, 저는 이제 그지 얘기를 해. 아니, 왜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괜찮냐 이 얘기지. 아, 좋아만 하면 결혼해서 제가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좋아, 오케이. 야, 저기 뭐야, 너 이상형이 아킬레스건이 예쁜 사람이라는데 아킬레스건이 그러니까 뭐 끊어졌다 붙어야 되는 거.
약간 여기, 끊어졌다 붙여야 돼.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걸 그러니까, 좀 키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딱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잘하는 이 사람이야? 육상 선수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예쁘겠어. 나 아킬레스건 예쁜데. 아, 진짜. 저 미안한데 뒤에 있는 분 자기 차례 아닐 때 자꾸 뛰어들고 이러면 안 돼. 우리 굉장히 예민하니까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 좀 지켜주세요. 근데 정혜인 닮았는데 아킬레스건이 예쁜 그런 사람 없어. 가. 그런 사람 없어. 가. 미안한데 여기 와서 정혜인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야 정혜인 닮은 애가 여기 왜 나오겠니?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갖고 좋은 사람을 찾길 바랄게. 아니 근데 지은이는 여기 큰 장점이 있네. 뭐? 네? 어떤 거? 남자친구들한테 아주 희소식이네. 1년 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며. 그래서 식기 가구 이런 것들이 남친과 함께 할 생각으로 2인용으로 다 구매를 했대요. 이제 데이트할 때 집에 와서 같이 요리도 같이 하고 그냥... 걔가 집에 안 간다 그러면은 보면... 오늘 자기 하나 그냥 자고 갈래 이러면은 아빠 전에 아, 지금 그런 인연을 오늘 만나면 좋은 거지 사실은. 아, 그렇잖아. 좀... 그래. 아, 저거 하는 거 부자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아침에 스타일. 아침에 스타일. 너 미안한데 우리 프로 한 번도 안 봤지? 봤어요. 아침에 스타일은 진짜 그런, 오랜만에 듣는다. 그런 이상한 드립이 유통할 거라는 생각을 꿈도 꾸지 마요. 자, 현재 직업. 아버지 회사 후계자이자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아버지 회사? 네. 아버지는 또 어떤 회사? 추모공원 아십니다. 추모공원? 추모공원. 추모공원? 네. 오, 그렇죠. 그럼 남자친구가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사업도 있으니까 추모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네. 그렇지. 남 돌아가셨을 때 잘 울고. 마지막 연애가 그러면 언제? 한 2년 전. 2년? 꽤 오래됐네. 일이 바빠지니까. 이제 안 맞는 게 계속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계속 부딪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미리? 얘기를 하고 잘 푸는 스타일. 요즘에는 우리 때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진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3년 더 사귀고 막 그랬거든. 그런 거 있어요. 맞아. 진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아. 헤어지자는 얘기 못해서 결혼도 하고. 아니 근데 맞아 진짜로. 진짜 되게 많아. 이상형은 누구야? 이상형. 이게 잘생기면 재미가 없고 재밌으면 잘생기지 않고. 안 그래 나봐 재밌잖아. 안 그래 나봐 재밌잖아 잘생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하늘을 봐 날 보라니까. 왜 비슷한, 그래도 왜 비슷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잘생겼는데 재밌는 분이 왜 있잖아. 차승원 형님도 그렇고 뭐 누구 하나 대봐. 두꺼운 실로 짜여진 크림색 오버사이즈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미안한데 연화야. 네? 한 명 가장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닮은 사람 한 명만 얘기를 해줄래?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외모는 필요 없고. 아니 왜냐면 이따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 근데 니트를 입혀볼 수가 없어요. 너 이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저 진짜 비주얼 이상형은 없어요. 너는 괜히 그거 입혔는데 식겁하지 마라 나중에 진짜로. 어? 아니 근데 그걸 그거 잘 입었는 어울리려면... 아니가 잘 어울렸는데 네가 여기는 안 본다고 그랬어 분명히. 아니 프로포션이 좋아야죠. 그거는. 아니가 프로포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안 본다고 그랬다고. 이따가 하나 사와. 저기 니트 하나 해가지고 누구 하나 입히게 내가. 어? 어? 스웨터. 스웨터 어? 이 안에 니트 입었네. 니트 오늘 많은데 스웨터가. 오케이. 직업이나 뭐 이런 건 원하는 건 있나? 원하는 건 없는데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 그러면 삶의 경험이 많으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 비주얼적으로만 많이 상관
그런 어, 동안이면? 네. 동안이면 뭐 50도 상관없다 이 얘기야? 지금? 되게 극단적이시네. 아니,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만약에 저 남자분 20분 중에 50 먹은 분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오늘 나온 사람 중에 50이 있으면 저희 형입니다. 확실한 거는. 예. 근데 연화가 머슬매니아 1위 출신이야? 아시아 대회 1등. 아시아 대회. 실례가 안 되면 벗고 계신 이불 좀 살짝만 좀 예, 개 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삼각근이랑 어. 등 근육이 좀 일어나셔도 돼요, 선생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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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여요, 보여요. 와, 보여요, 보여요. 진짜 어,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몸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부터 꽃길을 걷고 있었는데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보다 일이 더 먼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청각장애가 갑자기 온 거예요. 3년 전에 청각장애가 갑자기 온 거예요. 3년 전에 이강개방증이라는 이제 희귀난치병까지 와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술을 몇 차례나 했는데 이게 희귀하고 난치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24시간 평생 동안 이상한 소리가 같이 들려요. 어 힘들겠다 그거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연히 거기서 이제 아시아 대회 상을 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을 세 군데나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관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오늘 불러왔어? 그래. 오늘 불러왔어. 아직 어. 긍정적인 남친을 오늘 만나야 되겠다. 이름? 네, 저 최연우요. 최연우. 지금 뭐해? 학생? 원래 지금? 그 영국의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의대 Bristol. 네, 의대 2학년까지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휴학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야? 저 한 달. 영국 분이랑? 아니, 너, 유학생. 너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다가 네. 걔가 또 술 먹고 뭐 잔이 이걸로 전화 와가지고. 아니 아니. 왜? 완전히 끝났어? 네, 군대를 갔거든요. 아 네. 기다려주시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야, 좋았는데 군대 때문에 그냥 헤어졌다고? 군대가 90%는 차지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저는 군대를 기다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네. 얼마나 사귀었어? 한 600일? 어유 그럼 꽤 만났네. 네, 오래 사귀었어. 냉정하다. 그 친구가 뭐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이해한대요. 어휴, 그럼 저 완전히 딱 끝냈어? 그러니까 끝냈는데 마음은 남아있지? 막 그래, 얘 약간 불안한데? 어? 다시 돌아갈까 봐.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제 결국 돌아갈까 봐 그래요. 연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 온 사람 중에 군필자를 찾는 거네? 네네네. 네. 연우도 근데 자기가 미국 가 영국 가버리면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뭐 헤어지겠네 또 그러면 나중에 9월까지는 한국에 있어. 9월까지 만난다고 그러면 내년? 추후 생각해볼게요. 아, 알았어 그래. 이상형 어떻게 되냐? 이상형? 저는 얼굴은 많이 안 봐요. 얼굴은 그냥 키스했을 때 딱 눈 마주쳤는데 그냥 어?만 아니면 돼요. 그냥 어?만 아니면 돼요. 아, 생겼네 이것만 아니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자,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장 근접하는 사람 누구야? 방탄소년단 비. 비. 네. 야, 비가 여기 왔을까? 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어?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벌써 잘 생겼네. 어. 몇 살까지 오빠 괜찮은 거 하려면? 10살. 근데 동생 절대 안 돼요. 연하 절대 절대. 젊은 친구를 선호하는 거지? 그래도 네, 30 밑이면 30 밑으로 좋겠고. 언더 30으로 네네. 해가지고 직업은? 직업은 약간 CEO? CEO? 네. 야, 사장 성공한 CEO? 30 밑에 성공한 CEO가 뭐 몇 명이나 있어? 무슨 CEO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영앤리치 핸섬. 영앤리치 네. 핸섬 가 집에 가 그런 사람 없어 가 런던 가서 찾아 런던 가서
그럼 그 전에 만났던 친구는 네. 젊은데 좀 괜찮았어? 학생이었죠. 근데 뭐 갑자기 영현이 쳐져서 갑자기 성공한 CEO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 바뀌었어요, 이상형이. 이상형이. 그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제가 그 음식 취향 잘 맞는 남자가 어떤 음식 좋아해? 흑임자를 좋아해야 돼요. 흑임자? 네, 흑임자, 말차, 고구마, 단호박. 미안한데. 단호박? 미안한데. 연우야. 네? 가. 일찍 가. 없어. 너 오늘 임자 만나기 글렀다. 임자를 만나. 그거 좋아하는 분 만나려면은 47에서 한 53 정도 되는 사람 말고는 네. 여기 내가 볼 때 오늘 몇 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엔 없어. 일단 중요한 거는 외모가 마음에 들고 나서 흑임자를 찾아야지. 흑임자부터 찾기 쉬워. 좋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치? 근데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지. 오래 기다렸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어. 이름? 최윤혜요. 최윤혜. 지금 무슨 일해? 저 약사고 프리랜서 모델 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뷰티랑 패션 쪽 사업도 좀 이제 시작 단계 있거든요. 약사. 네. 약사. 지금 현역 약사요? 네. 그럼 지금 약국에 나가? 아니요. 지금은 그만둔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왜 그만뒀어? 저는 일반 약국에선 안 있었고 어디 있었어? 그냥 병원에서 처방 약간 근무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파이팅이 좋구나. 그렇지. 하고 싶은 게 많았어 그냥. 그렇지. 네. 약국 하면 좋은데. 약국 하면 좋은데. 약국 하기 싫어 가지고. 재미없어? 하다 보면 재밌는데. 해보셨어요? 어? 해보셨어요? 아니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아니요.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아니요. 저는 어디 세상에 못 묻겠어요. 잠깐 있어봐. 지금은 좀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는 일 중에 재밌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전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전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알수.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가 언제? 너무 애매해요. 그게 제대로 만났다고 한 게 너무 오래됐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한 달 컷이에요. 짧게 만나고 그럼 또...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게 만났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구나. 애매하죠. 네. 애매하구나. 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감기 처방전 같은 그런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금사빠인데 금사식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 안 맞거나 바로 그냥 식으면 싫은 거지.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금사빠에 금사식 맞네. 아니 금사식은 아니죠. 금사식 맞지. 상대방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너 많고. 문제는 왜 생각을 안 하니? 왜 상대방한테만 문제를 찾아? 아니에요. 너도 문제가 있으니까 헤어졌을 거지. 아니 저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먼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지. 제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일단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네. 꽃미남 스타일. 아까 뭐 B도 나왔지만 누구야? 이상형이 네? 누구야? 그러니까 막 얼굴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그림체가 좀 맞으면 돼요. 그림체? 네. 약발 잘 듣는 사람? 그림체가 아니, 그래도 제일 그래, 뭐 하나 그래. 비슷한 사람. 한 10년 전에 신혜성 씨. 아, 신혜성 씨. 약간 좀 약간 좀 예쁘장한 네. 그런 그랬구나. 꿈이나. 신혜성 아주 매력 있고 좋아요. 키는 몇 정도? 근데 많이 또 안 보고 그냥 70 중반? 70 중반. 아주 풍성하네. 나는 190 정도 돼야 남자 키는 컸다고 생각하거든. 하도 옆에 있어가지고 여지가는 사람 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저 위로 3, 4살. 정말 맥시멈 4살까지만. 4살까지만. 네. 직업은 뭐니? 직업? 네? 직업 봐? 저랑 다른 직업도 되게 좋아요. 재밌고. 동종업계를 또 싫어하는 의사, 약사. 아직 그만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근데 의사인데 신혜성이면? 만나요, 저. 진짜 신혜성이면?
반말하죠. 진짜 신혜성 지금 나이 근데. 괜찮아요. 어? 괜찮다고? 4살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정말 맥시멈 4살까지만 못하겠다. 아니 진짜 신혜성은 나이 차이 나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쵸, 저 성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윤예는 내가 보니까 되게 적극적이네 스타일이. 네. 아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확실히 알았어. 있으면 내가 오늘 그냥 바로 통과시킬게.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건데 수정할 거 있는 사람 빨리 손 들고 수정하세요. 저 하나 강조하려고 강조. 키 180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키 큰 사람으로 다 뽑을게 일단은. 키가 180 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몇 정도? 180 이하. 180 이하. 아 네. 우리 지은이 180 이하? 네. 180 이하. 자, 우리 공통 질문이에요 다. 정확하게 한 명씩 우리 저 맨 뒤에 연우부터 능력, 외모. 능력. 능력, 연우 능력. 그 다음에. 능력. 능력. 그 다음에. 외모. 외모. 저 외모, 외모. 외모,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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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외모. 넌 아니래매. 아니. 외모 많이 안 본다매. 근데 외모 봐요, 저. 많이 봐요. 월빠요, 월빠. 자, 그러면은. 그래, 좋아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해야 돼.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있다 올 거란 말이야. 본인 뒤로 몇 명 정도 쓸 것 같아? 최종 네? 딱 했을 때. 최종이. 본인 뒤로. 느낌에. 한 명? 한 명. 좋아. 유진이. 예,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까지는 자신한다. 자, 지은이는? 두 명. 두 명 올 거다, 지은이는. 그래, 이거 얘기해줘. 그래. 연아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 태태태 나무 잡고. 그리고 저기 연우. 연우는? 세 명? 세 명. 패기가 좋아요. 아 좋아요. 아이고는 뭐. 패기가 있어. 다 좋아. 브리스톨.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선녀랑 나랑 잠시 후에 이제 쇼미더 남친을 쇼미더머니로. 쇼미더 남친을 뽑으러 갈 거야. 그래서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더 잘 보는 거 알아? 진짜로. 딱 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아예 인성이나 얘가 어떤 생각 갖고 있구나 알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저희가 엄선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좋은 남친을 위해서 화이팅! 렛츠고. 헬로 유니버스. It's the BY. And 래퍼 닥치. 최영. 쇼미더 남친 그 화려한 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의 남자 출연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대기업 뭐 입사 시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색다르게 모셔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오케이. 1차 통과하신 우리 20분의 남성분들과 예선전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봉골레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인을 만나는 거 짝이 맞아야 돼요. 남자분 중에 한 분은 탈락을 맞게 됩니다. 이 합격 목걸이 받는 여섯 분들만 우리 보살팅에 참여하게 되고 탈락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우! This is competitio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쇼 미드 남친! 우! 예호!
자, 남자 출연자분들 나와주세요. 들어와, hey, come on, drop the beat, yo. Show me the 남친, yeah. 자, come on, come on, brother. 자, 이성을 만나기 위한 최종 마지막 관문, yo. Yes.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자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동자팀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네. 저랑 우리 선녀팀 열 분은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his is competition. 여러분들 살아남는 사람만이 오늘 최종적으로 그녀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Yeah. 자, 오늘 떨어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you go home, 오케이? 해 떨어지기 동자. 전에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자, 오늘. 동자 yeah. 쓱 봤는데 yeah. 미리 탈락하실 분이 몇 분 보여요? 탈락하실 분이 몇 분 보여요? 와. 이건 뭐 그리고 사전에 우리 여성 출연자들을 저희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상형 스타일을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그 이상형과 스타일에 근접한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원의 얼굴 아닌 이름만 짝퉁이 강동원입니다. 오케이. 저의 생긴 되게 활발하고 낯가림 잘 까불까불 거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춤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돼요. 저 노래. 바로 가세요. 예. 네. 뜸 들이면 바로 탈락입니다. 직업이 뭔데? 저 지금 프리랜서 무대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쪽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나이. 신경 쓰지 마. 나이 저는 24살입니다. 저기 신경 쓰지 마. 여기 심사위원 저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전. 예, yeah, let's go. 자, 오케이. 오케이. Drop the beat. 음악 주세요. Yo. Okay. Yo. Okay. 매우 공격적인 놈. 오호. 오호. 됐어요. 됐어요. 충분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봤습니다. 뭐 임팩트가 전혀 없었어요. 아직 탈락은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목걸이를 누구 줄지 모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진짜 칼컷이다. 바로 냉정한 목걸이를 걸어야 자, 다음 두 번째 탈락자 나오세요. 자, 다음 두 번째 탈락자 나오세요. 자영업자 두두둥장. 자영업자 두두둥장.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나 잘 좀 보자. 야, 잘. 좋아. 자. 저렇게 파이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캔 칵테일과 캔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 서태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기 PR 어떤 걸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어로 제가 중국어 개인기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 렛츠 고! 이수근 앞에서 오케이. 중국어를 한다고? 오케이, 렛츠 고! 중국판 VJ 특공대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예, 렛츠 고! 진첸라이다오 한국어 저희 여맹다 샹첸제모 짱거 샹첸제모요 당또다 중국어 방요 라이야 감사합니다. 다음 거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중국 뉴스 앵커의 예. 온앤오프 버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원테이크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범위 리오부샤 렌호이 요저종 이거 간지 저시 이거 간지 시에샤다 哎妈呀后面太长了我不能跟卡通的皮的大哥谢谢了哎谁给我了打个电话呢谁呀 啊就是你喝一杯好嘞好嘞大哥一起吃吧好嘞吃吧吃吧네감사하겠습니다좋아요저이때들어가있어요자다음분나와주세요자다음네안녕하세요저는현재트레이너로활동하고있는27살안성원이라고합니다네안성원이라고합니다아그렇죠라고합니다아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더 이상 소개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예. 왜냐면 알죠? 이게 왜 여러분들 이유를 묻지만 방송 보면 알아요. 인물이 아니라 오늘 여성 중에 니트를 입고 니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았는데 두꺼운 실로 짜여진 크림색 오버사이즈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니트 입으면 난 무조건 뽑으려고 했어요. 이 안에 니트 입었네. 이 안에 니트 입었네. 일단 비교를 해볼게. 자, 일단 준비. 아니 근데 더 이상 뭐 소개 근데, 없어. 아니 뭐 개인기 뭐 매력 어필할 수 있는 거 좀 얘기해봐. 일단 받았어. 해봐봐. 네. 어설프면 목걸이 뺏길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저희랑 본선 무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오케이. 오 좋아 좋아. 헤이 좋아 좋아. 헤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1, 31살 서비스맨 조상흠이라고 합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모든 안 되면 와요 오빠 손은 급속도 따게 결해줄게. 모든 안 되면 와요 오빠는 손으로 뚝딱도 결해줄게. 지금 들 때면 와요 사치되고 와요. 내가 순서로 쳐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가. 자 다음 출연자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사랑을 찾아 캐나다에서 날아온 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예. 오케이. 뭘 오버 자기 PR. 저는 오늘 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격파인데요. 오 격파 오케이. 오 격파요. 오마이갓. 글루 날아가요. 잠깐 앞으로 빠져. 글루 날아가요. 잠깐 앞으로 빠져. 이렇게 빠져. 이렇게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어이! 어이! 실패하네요. 아니 잘 됐네. 잘 됐네. 이게 근데 이 종이야 뭐. 이 종이야 뭐. 이거 뭐야 이게. 이걸 왜 갖고 왔어? 이거를 20개를 뭐 이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비싼 거라서 생각보다 두꺼워요. 생각보다. 저희 팀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잘 봤어요. 이거 끝이에요?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자 앉아서 물구나무석입니다. 앉아서 물구나무석이 오케이. 캐나다에서 어떤 일 합니까? 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마케팅사 운영하고. 아 마케팅사. 아 CEO예요?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몇 살?
31살입니다. 아~ 직업은 약간 CEO? 그냥 영앤리치 핸섬. 영앤리치 핸섬. 핸섬? 네. 저보다는 연상인데, 연상인데 막 30 미트면 30 미트. 저희가 사전 정보가 다 있는데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생각만 갖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장훈 씨도 참가하려고 했다 탈락됐거든요. 네. 거의 같이 서 있었어야 되는데 1초 컷. 1초 컷. 1초 컷으로 오케이 가볼게요. 렛츠고. 날씨가 추워서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자, 자, 오케이. 자,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찌질하지만 감성적인 싱어송라이터 김기현입니다. 누가 찌질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몇몇 사람. 나이. 나이는 서른이고요. 올해 91년생입니다. 양띠. 어디서 올라왔어요? 저는 부산 출신이고 지금은 강남구에서 살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자, 렛츠 고. 일단 그 원하시는 문장 하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작곡해서 뭐 들려드릴게요. 사라고 할게요. 사. 사? 어. 좋잖아. 자, 오케이. 렛츠 고. 오늘은 나의 네 번째 연인을 찾으러 오는 밤 무엇이든 물어보는 이곳 오 좋아 앞에 계신 수근이 형님께 나의 사랑을 물어보자 바로 네 번째 연인을 만나는 곳 야 흔들리는데 이거 진짜 장기다 이름 뭐라 그랬죠? 김기원입니다. 김기원. 김기원 씨는 혹시 오늘 네. 여기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네.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하지 마세요. 혹시 진출을 못하더라도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아요. 기원이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요. 자, 1조 마지막 참가자. 뭘 보여주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지금 고깃집 점장님을 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27살입니다. 본인을 많이 사랑하네. 위에 사장님. 오케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자기 PR? 제가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개인기 안 해도 돼요? 네. 자기 그냥 PR만 하면 돼요. 속성 한 2, 3일 정도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아. 먼저 그 포켓몬스터의 꼬부기 하겠습니다. 전 모르지만 들어볼게요. 네. 까북까북! 좋아요. 까북까북! 좋아요. 까북까북! 좋아요. 그 다음에 또가스랑 또도가스 진화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좋아하는 중요한 또가스 오케이. 또도가스 또가스 또도가스 네. 슈퍼마리오 점프 소리 네, 이 정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배틀크루저 나오는 소리 나 알아요. 배틀크루저 오퍼레이션 사장님한테 빨리 전화 드려서 오후 영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저기 제 팀이에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알았어요. 네. 자 들어가 계세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 뚜도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 이렇게 해서 제 조의 경연은 다 끝났는데 일단은 한 분 더 일단은 제가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일단은 제가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여러분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명 더 나와요.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상상 좀 해보고 최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남자분들 밖에 계신 거 아닌가? 추우실 것 같은데. 어디로 있겠지? 아 그럼 우린 20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6명을 보는 거구나. 작가님은 남자 출연자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다양한 정말 다양한가 보다. 아 진짜
궁금하다. 요 위조. 어? 무거워요? 어? 아니 왜 무거워 보이는데요? 무서워. 자 우리 1번 네 나오세요. 요! 파이팅! 우! 컴피티션! 예이! 컴피티션! 예이! 자, 자기소개! 자, 오늘 첫 번째 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줍니다. 봉골레 하나, 토마토 하나, 빨리빨리 하며. 야, 붕어.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하자! 나하고. 안녕하십니까. 중저음의 목소리로 열심히 사로잡을 인천의 아들 27살 남영은 인사드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 지금 대학생이고요. 성우 일 하고 있고. 성우 일. 예. 원래 목소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예, 쑥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살짝 느끼한데? 예. 오케이, 뭐 준비한 건? 예, 음악 주세요. 큐트나 봐요. 분위기 살려. 사람 살려. 살려 살려. Let's give it up, give it up, baby. 나라 나라 나 팬.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잘한다! 나팔바지를 입고서 짝다리를 짚고서 한쪽 다리를 떨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오!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옷은 썸빡하지, 내 어깨 뽕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와! 나팔바지 에헤. 밤새고 달려. 어, 잘했어요. 진짜. 내가 싸이랑 굉장히 잘 아는데 예. 일단 몸매는 싸이 같아. 몸매는 싸이 같아. 몸매 싸이 같고 예. 얼굴 싸이 같고. 어, 오케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예. 아, 예. 자리로. 자, 2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서울 살고 있는 그림 그리는 사람 송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도 하고 있고요. 타투이스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두 보살님을 한번 캐리커처를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좋아하시죠 여성분들. 예. 아 그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가 아주 차분하구만. 인상도 좋고. 약간 좀 예쁘장한. 네, 저랑 그림체가 좀 맞으면 돼요. 다 그렸습니다. 잘 그려야 될 텐데 우리가 와, 잘하네. 전문가네, 그죠? 만화 스타일. 아니 감각 있네.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수준급이네. 괜찮은 친구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널 생각하다 종이에 번지는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38살 제조업 공장 운영하고 있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공장이면 어떤 제조업? 저희 유리 강화도어에 들어가는 경첨 역할하는 걸 만들고 있고요. 연매출 어느 정도 돼요? 연매출 한 6억에서 7억 정도. 6억에서 7억. 좋아요. 제가 지금 제조업과 동시에 임대업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임대업. 네. 아, 왜 그래요? 뭐야? 아, 왜 그래요? 왜 걸다 말아요? 아니 일단 좀 침착하려고. 네 그리고 뭐 따로 준비한 거는 없고 제가 대학생 때 치어리더를 좀 해가지고요.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아쉬워 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자꾸 날 쳐다봐.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좋아. 이겨라! 이겨라! 됐어. 좋아요. 일단 굉장히 높은 점수. 나 옛날에 저거 뭐야, 대학교 때. 나이가 몇 살이야? 38이. 아. 38이. 아. 자, 우리 4번. 아유, 스타일이 좋은데? 잘생겼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한국, 혼혈, 앙자르디 디모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혼혈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델 활동하고? 네. 뭐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준비해 온 거 저기 직접 라이브로 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쇼. 네, 오케이. 런웨이를 한번 Let's go. 혹시 여기 중간에 잠시만 자리 좀. 오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빨리 음악. 나 음악 주세요. 빨리 틀어. 자, Let's go. 오케이. 와. 오케이. 돌아가고. 거봐. 너는 요번에 안 나왔으면 뽑혔을 수도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나 이 친구 얘기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와 너무 아쉽다. 오케이. 자, 저희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얘네가 예감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워킹하고 또 뭐 딴 거. 마지막 하나 있어요. 감기 걸린 오리 소리 성대모사. 오케이. 오, 대단하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저는 25살 윤영인이고요. 현재 대학생이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고. 오케이. 준비한 거 있어요? 저기 트와이스 Yes or Yes 한번. 오. 와. 에 장난하고 있어. 에 준비한 게 있겠지. 에 준비한 게 있겠지. 이게 뭐야? 오케이, 자 다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정대진 한사람.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는 제가 좀 모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아 모델! 한의사 겸 모델! 에이! 호우! 헤이! 호우! 에이 보이! What you say boy? You trying to play coy? 뭐가 있나 보다 이제. Is your homeboy? Are you a lone boy? Come give me thong boy. Got a boy with the greens, a boy in the streets, a boy on the streets, he a man in the sheets. Sheets, just all Greek to me. Got this boy speaking Spanish. Yeah, wow, yeah. I just wanna freak you. 자, 9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수만 선생님 후배네. 곧 수의사가 될 김건욱입니다. 네, 졸업반입니다. 네. 지금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춤 준비했습니다. 춤. 제가 서울대학생의 춤. 네. Let's go. 네. 잘 봤어요. 오케이. 네. 또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쉬우면 뭐. 아, 그럼 제가 김신영 씨 엄청 팬이거든요. 근데 그 김신영 씨가 그 밥하신 아주머니 성대모사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제일 바쁜 12시 반에 돼지불백 김치찌개 누구야? 하나로 동일하란 말이야, 동일! 우리 아저씨 아파! 전형적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뭐라 그럴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한 거는 내가 느낌이 와. 근데 네. 노력파 아, 느낌으로 이게 노력파. 네. 오케이, 잘 봤어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일주의 남은 목걸이는 얇은 송판을 깼던 우리 이분에게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마케팅사 운영하고 31살입니다. 자, 2주엔 두 개의 목걸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의 생각도 저희 생각이지만 니즈에 저희가 좀 맞췄습니다. 그걸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선녀님? 네. 어? 네, 너무... 너무 자. 오 캐리커처. 자. 오 캐리커처. 친구가 아주 차분하구만. 인상도 좋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한 분은 어떤 분이 될지. 연매출 한 6억에서 7억 정도. 6억에서 7억. 임대업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임대업. 능력. 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여튼 다음에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보살핑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기 나와 계시고요. 네, 계십니다. 아, 그래도 먼저 보낸 분들한테 일단은 심심치 않아 다시 한번 네.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대망의 여성 솔로분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첫눈에 스파크가 튀거든요. 그럼요. 서로 괜히 막 이제 다 보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뭐 까무러치지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네.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진 씨.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진 씨. 네, 우리 김유진 씨. 야, 자, 지은 씨. 오, 지은 씨 샴페인을 또. 이제 바람의 여신. 이불을 또. 이제 바람의 여신. 이불을 또. 네. 네. 먼저 치우고 오셨고. 연우 씨.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10초간 서로 출연자분이 6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살팅의 가장 큰 중요 핵심은 짝이 맞아야 돼요. 아하. 6대 5는 홀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쉽지만 남자분 중에 한 분은 탈락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입니다.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세 분을 이름을 적어주세요. 와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없어 못해 떨려. 자, 저 주세요. 옆에 쓴 거다. 야, 이거 의외인데요? 오, 의외예요. 가시게 될 분은 자, 방석 빼세요. 5대5 보살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눈동자 앞머리가 없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엄청 좋아하는데 사람 마음에 드는 게 뭘 해야지 마음에 드나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거의 고백을 했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에요. 내가 더 떨려.